미안. 가기 전에 뽀뽀 가야지. 뽀뽀. 잠깐만, 나도. 오빠, 안녕. 어디 가? 야. 빨리 가. 돈 벌어와. 돈 많이 벌어와, 리아. 팁 많이 받아. 너 아이디 카드? 어. 지금 이제 10시, 10시 한 반 정도 됐는데, 이제 리가 출근했어요. 그럼 이제 저희 하루도 이제 시작됩니다. 일단은 지금 집에 가서 밥 먹고, 그 다음에 오늘 영상 편집할 거 준비할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제가 사는 집인데요.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지금 브이로그 만들어 보려고요. 일단은 네가 출근을 하면은 집 청소랑 아침 먹을 준비부터 해요.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. 이렇게 청소가 끝났으면은 쓰레기를 대충 버리고 갑니다. 베트남은 아직 분리수거를 안 해서 쓰레기 버리는 게 한국보다는 좀 편해요. 고양이가 나왔어. 얘는 영따예요, 영따. 고양이랑 한 30분 정도 놀아주는데 3달 정도 지났나? 얘 기억이 안 나. 이렇게 청소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으면 사람들이 궁금해할까? 밥, 무, 계란, 참치, 김, 채소. 이게 안남미인데 식감이 우리나라 사이즈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베트남에 있어도 이런 이제 김? 한국 수제로가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. 나중에 맛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진짜 한국식 아니에요. 밥을 다 먹었으면 설거지라고 오늘의 영상 편집할 거를 틀립니다. 커피를 마실 건데요. 이런 이제 핀에다가 커피를 만들어 먹어요. 아, 집에 우유가 다 떨어져서 우유 사러 잠깐 마트 좀 갔다 오려고요. 아, 이게 베트남 겨울 날씨예요. 여기 보면은 이제 반팔 입고 있잖아요. 잠깐 몇 시간 떨어져 있어도 여자친구한테 영상통화가 옵니다. 베트남에서는 영상통화가 되게 일반적이에요. 그래서 부모님 할 때나 동생이나 전화할 때 항상 영상통화를 합니다. 그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. 어머님도, 우리 어머니도 페이스북으로 전화를 하시던데. 아무튼 이제 빈마트 도착했으니까 안에 가서 먼저 사오겠습니다.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5,000원 정도거든요? 10만원? 이걸로 얼마큼 샀는지 보여드릴게요. 엄청 많이 샀죠? 5,000원을 다 못 썼어요. 여러분, 이게 3,500원이에요. 이게 얼마나 양이 많은지 보여드릴게요. 아까 제가 3,500원짜리 샀다고 했잖아요. 3,500원 치면은 얼마큼인지 알려드릴게요. 이거가 21,000원.
이거는 만동. 네, 이거는 한 개당 5,000동, 6,000동인데요. 제가 사러 가려고 했던 건 이것 때문에 간 거거든요. 제가 이렇게 핑커피 만들었거든요. 네, 여기 이제 딱 이렇게 커피 한 잔이 나옵니다. 아무튼 여러분 우유 4개랑 4개랑 이렇게가 3,500원이에요. 3,500원. 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네, 좀 바쁘게 움직이느라 이것저것 못했는데 여기 이제 여자친구 화장대,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가 작업하는 컴퓨터 모니터, 여기서 베트남에 샀어요. 그리고 이제 키보드 베트남에서 사니까 주더라고요. 겨울의 날씨가 25도, 따로 이게 뭐 난방 같은 게 없어요. 25도고 그리고 습도는 75.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이번에 만들 영상인데 여러분 영상 좀 많이 봐주세요. 우리 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. 이건 이제 리가 춤추는 건데. 이렇게 여기서 이제 몇 시간씩 영상 편집을 하는 거예요. 한국에서 인감을 따와서 베트남에서 할 수 있어요. 약간 디지털 로마드라고 하죠, 이건 뭐. 사실 큰 돈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지금 버는 돈으로 여기 지내고 있는 거예요. 여자친구 얼굴을 맨날 보면서 영상을 편집하니까 너무 좋아요. 오, 오늘 구독자 700명 돌파했어요. 이렇게 오늘 그 업로드할 영상이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. 인코딩 중이고 12월 10일 오늘 베트남 결승전이 있는 날이에요. 축구 결승전. 아 요즘 베트남의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에는 축구 결승전 아마 라이브 스트리밍 또는 그 영상 준비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인코딩 하는 동안에 빨래 널러 가야 되겠다. 아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. 오늘 한겨울인데도 에어컨 켰어요. 에어컨 온도가 22도. 여자친구 피해요, 피. 빨래를 정리하는 동안 인코딩이 끝났어요. 인코딩이 끝나서 이 파일을 유튜브에 올리면은 오늘에 올라갈 영상은 끝이 납니다. 후. 그리고 썸네일까지 다 완성을 했으니까 오늘 올릴 영상은 BTS 그 팝업 스토어 가는 건데 재밌으려나 모르겠네요.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 다른 것도 하면 되니까 빨리 유튜브가 성공했으면 좋겠네요.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한 300명? 200명 정도였는데 이제 한 700명 정도 돼서 한 다음 달 정도면은 1000명 넘지 않을까 싶어요. 업로드를 했고 오늘 이제 축구 결승전이 있는데 라이브 스트리밍 준비를 좀 해야 돼서 이것저것 배터리랑 준비를 했고